자, 만화하면 일본이 강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만화 강국인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만화 플랫폼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잉컷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만화 콘텐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입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세계 시장을 강타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고 시장 규모도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일본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의 규모는 6,770억 엔, 한국 돈으로 하면 6조 2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만화 시장만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일본에서 한국 웹툰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은 2000년대 초반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탄생한 콘텐츠인데요. 웹툰 기업들은 사업 외연을 꾸준히 세계로 확장해왔고 이에 따라 한국은 웹툰 종주국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웹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만화의 컷 전개가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그리고 유통수단이 출판물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 점이 꼽히는데요. 만화가 세로형 온라인으로 변화했다는 점은 콘텐츠 확산이 가속화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웹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콘텐츠로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005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웹툰 시장 자체를 만든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국내 시장에서 웹툰이 안착한 뒤인 2013년 4월에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약 10년간 만화 강국에서 웹툰 사업을 영위해온 것인데 최근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서비스의 연간 거래액이 1,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00억 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2022년 연간 거래액은 약 9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는데 올해엔 이 기록을 11개월 만에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뭐 작년에 900억 엔, 지금 1,000억 엔을 넘어섰는데 자, 1,000억 엔이면 뭐 예전 같으면 지금 1조 가까이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엔화가 뭐 어제 보니까 한 890원 정도 되는 조금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8,900억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 거래액이 1,000억 원이 이제 넘어섰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네. 일본에서 운영하는 두 플랫폼의 합산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자회사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앱 기반의 라인 만가 그리고 앱 웹 기반의 이북 재팬을 운영하면서 만화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두 플랫폼의 거래액 증가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먼저 라인 만가의 오리지널 웹툰 콘텐츠의 인기를 뽑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북 재팬의 작품 프로모션 강화를 꼽았는데요. 이 두 가지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일본어 서비스 격으로 라인 만가를 출시한 그 때는 2013년 4월인데요. 저변을 일본에서 좀 확장한 뒤인 2021년부터는 국내 오리지널 웹툰 콘텐츠를 라인 만가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출판 만화를 디지털로 서비스하는 동시에 국내 웹툰을 일본에 유통 중인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12만 개 이상의 작품을 보유했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발굴된 웹툰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거래액 상승을 이뤘다라는 게 네이버 웹툰의 분석입니다. 네.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입학용병이라는 그 웹툰이 꼽히는데요. 2020년에 한국에서 연재를 시작해서 2021년에 일본어로 번역돼 라인 만가에 업로드된 웹툰입니다. 이 작품의 지난 10월 기준 일본 누적 조회수는 3억 회를 돌파했고요. 아, 3억 회요? 네, 정말 많이 봤죠. 예. 그리고 월간 거래액 역시 16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하면 1억 8천만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혼 황후나 약탈 신부 등 국내 작품이 일본에서 1억 원 이상 월 거래액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라인 만가 외에도 웹 기반의 이북 재팬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북 재팬은 네이버 웹툰이 지난해 소프트뱅크 그룹 계열사인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을 인수하면서 네이버 웹툰 생태계에 들어온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야후 재팬과 연동돼서 만화 콘텐츠를 외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 강점을 지니는 플랫폼입니다. 이북 재팬에서 취급되는 약 80만 권의 작품 중에서 만화 콘텐츠 비율은 98%에 달하는데요. 이북 재팬의 성장 비결로는 일본 대표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와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의 이제 그 편의성을 증대했다는 점이 꼽히고요. 그리고 작품 프로모션을 강화하면서 외원 확장에 성과를 올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인 만가와 이북 재팬의 합산 월간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돌파할 만큼 일본에서 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북 재팬이라는 게 한글이 아닌 거죠? 영어로 예, 이북인 거죠? 맞습니다. 이북. 네, 왠지 네. 이북하니까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네네. 잠깐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자책을 의미합니다. 네. 네. 자, 네이버 웹툰 이 일본어 서비스 라인 만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끈 앱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세계 앱 마켓을 양분하는 곳이죠. 구글 플레이는 매해 올해를 빛낸 수상작을 각 국가에서 집계해서 연말에 발표하고 있는데요. 라인 만가는 일본 시장에서 올해의 베스트 앱 그리고 올해를 빛낸 엔터테인먼트 앱으로 이제 수상하면서 2관왕을 올랐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라인 만가가 올해 경쟁력 있는 작품을 늘렸다는 점, 그리고 23시간마다 무료 감상이나 작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독자와의 접점을 늘린 점, 그리고 23시간입니다. 예, 이게 네. 그 하루가 채 가기 전에 작품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프로모션의 이제 포인트로 잡은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했다는 점 등이 제 앱의 흥행을 이끈 요소로 이제 꼽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미 국내외에서 이제 시장 검증을 받은 경쟁력 있는 웹툰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었다는 점도 앱 흥행을 이제 올린 요인으로 이제 지목되기도 합니다. 네, 자 한국에서 탄생한 이 웹툰이 만화의 종주국이죠. 일본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는 네, 부분인데, 그렇죠. 자 현지에서도 이번 거래액과 성과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유력 언론사인 니케이가 네이버 웹툰의 일본 성과를 최근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두 플랫폼을 통해 거둔 거래액 수치를 이제 소개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대되면서 한국에서 탄생한 새로 읽기 방식의 만화에 유입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매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라인 만가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연재 작품 중에서 세로로 읽는 형태, 그러니까 웹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만화 비중이 62%에 달할 정도로 이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2021년 인기작 기록과 비교해서 약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매체는 또 현재 세로로 읽는 형태의 만화는 대다수 한국 작품이라면서 라인 만가는 앞으로 일본 작품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형태의 새로 만화가 그 인기를 끌면서 라인 만가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간 출판물에 적합한 가로로 읽는 만화가 주력이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이 만든 세로로 읽는 형태의 웹툰이 인기를 끌자 이를 제작하는 기업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세로 형태의 만화를 제작하고 있는 일본 회사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23개에 그쳤는데 그 2023년 6월에는 77곳으로 이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본 시장의 성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K-콘텐츠의 이익을 담당하는 웹툰이 이제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만화 강국인 일본에서도 인기를 구가할 정도로의 콘텐츠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우리나라의 K-웹툰이 일본에서 만화 강국인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